제가 우선 만들어 온 핸드폰 줄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나중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크림 모양이고요. 여기에 구리판 하고요. 그리고 아연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구리판 하나, 아연판 하나 이렇게 실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깨끗이 지금 닦여져 있는 상태니까 많이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가위로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자르는데, 자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중에 펀치로 구멍을 뚫을 거니까, 근데 그 뚫을 이 부분이 너무 얇게 뚫리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뚫리면 나중에 핸드폰 고리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1에서 2mm 정도만 남기고 이 펀치를 뒤집어서 구멍 있는 쪽을 보면서 이렇게 뚫으면 잘 뚫려지거든요. 그래서 뚫으신 다음에 모양을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이렇게 모양 만들고 나서 이렇게 밖에다가 되어서 망쳐버린 일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멍 뚫으시고 모양을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매직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화이트 지금 좀씩 나눠드렸고 여기도 좀더 남아 있는데요. 수정액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매직이 이 중크롬 산칼륨과 황산을 섞은 이 산산 용액에서는 매직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반응이 이렇게 보호하지 못해요. 매직의 역할과 화이트의 역할은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직이 막 이렇게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유성 매직인데도 불구하고 산성이라서 그런지 없어져서, 뭘로 하면 좋을까 내가 화이트로 한번 해봤더니 되게 잘 되고 화이트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크롬 산칼륨이 하실 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화이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실험의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염화초 수용액에 할 분은 매직으로 하면 다양한 표현을 하기가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직으로 하셔도 실험이 잘될것 같습니다. 비커에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닦이셔서 이렇게 띄셔서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잘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빼시고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용액에 넣으신 다음에 증류수에 넣으셔서 용액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키친타월과 메탄올은 앞에다가 줄게요. 그래서 아세톤이나 뭐 메탄올 다 되는데요. 키친타월에 메탄올 묻혀서 빡빡빡빡 나머지 그 유성 매직이나 화이트 부분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 고리를 끼면 되는 실험인데요. 오래 줄수록 되게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고선 나중에 계속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처음에 먼저 아연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리판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반응이 좀, 나중에 구리가 막 석출돼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연판 먼저 그리신 다음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기다리신 동안 구리판에다가 더 창의적인 것들을, 시간을 요하는 창의적인 작품을 하셔서 나중에 아연판이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 구리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중학교의 허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금속 판화를 이용한 핸드폰줄 만들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산화와 환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도입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금속 판화 만들기라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과학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응용하여서 실제 필요한 도구를 만들면서 좀더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요. 선생님들 반응도 그렇고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서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 이온화 경향과 그리고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온화 경향뿐만 아니라 표준 환원 전위까지 도입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요. 이런 뭐 이온화 경향이나 또는 표준 환원 전위 이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흥미 위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 과 함께 산화 반응 조입 조금 하시기 전에 그냥 그렇게 재미있는 실험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